님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버워치 페스티벌 쇼매치 이곳 현장에는 어제만도 8,000명의 관람객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행사 첫날부터 어제 새벽에 긴 줄을 늘어설 정도로 굉장히 성황을 이뤘습니다. 오버워치 체험 그리고 이벤트 경기, 코스프레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서요. 현장을 찾은 게임 팬들을 굉장히 즐겁게 했습니다. 행사장 내 오버워치 시연존에서는 총 432대의 PC가 설치돼 게임을 직접 실현해 볼 수 있게 했고요.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오버워치 트레이닝 존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인기 걸그룹이죠. 우주소녀가 방문해 모모모 등 태국을 열창하며 상큼한 매력을 맡아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 게임쇼 하면 빠질 수 없는 스파이럴 캐치의 코스튬 플레이도 그 진행됐습니다. 트레이서, 메시, 리퍼 등 다양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쇼매치에는 전 프로게이머 이윤열과 스페이스 선호산 그리고 BJ 4대 여신 중 한 명인 박현서와 대정령이 쇼매치 진출팀의 주장을 맡아 직접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선호산 선수가 함께한 경기팀과 대정령이 함께한 대전팀이 3대0 완승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대전팀의 파인 김도현 선수가 위도우 메이커로 큰 활약을 펼쳤는데요. 신들린 헤드샷으로 부산팀을 격파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네, 아직 출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선수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과연 오버워치의 첫 챔피언의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G리포트에서는 오버워치의 히스토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18년 만에 출시되는 블리자드의 신규 IP. 전 세계 970만 명의 유저를 매료시킨 오버워치. 2014년 첫 공개 이후 매년 최고 기대 신작으로 꼽혀온 이 게임이 드디어 오는 5월 24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된 오버워치의 행복,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히스토리를 파헤쳐보자. 2만 5천여 명의 팬들과 함께했던 블리즈컨 2014 개막과 동시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블리자드의 신규 IP 오버워치를 공개한 것. Conflict. I think it's Blizzard's take on a first-person shooter. It's very team-based. And to get that sense of team, you have to. We've provided the different bureaus with abilities that interact with their team. We're super happy to finally be able to announce that here at BlizzCon, and then next year get it in front of more people with the beta. Blizzard의 첫 번째 슈팅 게임으로 FPS와 AOS가 결합된 장르는 유저들과 게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는데,
뿐만 아니라 깜짝 발표 당시 공개된 한 편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트레일러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뜨겁게 달궜다. 오버워치는 블리자드의 18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신규 IP라 게임 팬들이나 혹은 관계자들이 주목했던 것 같아요. 트레일러 영상이 너무 멋지다는 얘기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캐릭터들이 너무 멋지게 움직이고 게임성을 고스란히 영상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장편 영화로 만들어달라고 할 만큼 요청이 많았었는데. 하지만 이런 화려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오버워치의 개발 방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었죠. 왜냐면은 최근에 FPS 게임 시장에서는 주로 콜 오브 듀티 같은 이제 모던한 FPS가 인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오버워치는 과거 스타일의 FPS 게임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팀 대전이었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캐릭터들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흥행은 장담할 수 없었던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이런 우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오버워치는 팀플레이 방식을 고수한 것은 물론 자신들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까지 내비쳤다. I think the team play is absolutely intended, and especially players who are attracted to the MOBA genre understand the fun of cooperative yet competitive team play and how it comes together. And we just wanted to sort of show and prove that that could exist beyond the genre of a MOBA, that it could exist in other genres such as FPS. 이들의 확신처럼 유저들은 새롭게 추가되는 영웅과 그의 역할, 그리고 전장 등 게임성 자체에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지난 블리즈컨 2015에서는 한국인 영웅 히바를 포함해 일본의 겐지와 중국의 메이를 추가 공개해 아시아 유저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But we also added three brand new heroes. There's D.Va, Genji, and Mei. D.Va, who is a hero who is from Korea. She is a mech pilot. She is one of the coolest characters in Overwatch. We're really excited to have a Korean hero finally in the game and to have one as powerful as she is. 그리고 2015년 10월, 북미와 유럽 지역의 CBT를 시작으로 2016년 2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유저들과도 대면하게 되었는데, 처음 그 베타 테스트를 참여하고 난 다음에 2014년 블리즈컨에서 처음 공개됐던 그 시네마틱 트레일러가 게임 속에서 그대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측이 조금 더 강했었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그런 밸런스적인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이런 아쉬움까지도 테스트에 참가하지 못한 유저들에게는 궁금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수많은 유저들이 오버워치 출시를 기다리던 어느 날, 해외의 한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오버워치의 발매일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블리자드는 항상 그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과 중요한 소식들을 블리즈컨 행사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IGN이라는 이제 해외 매체를 통해서 유출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IGN에서는 오버워치의 출시일을 맞춰 기념기사라든가 혹은 뭐 특집 기사를 마련하려던 참이었던데, 시스템에 문제가 됐건 실수가 됐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아마 블리자드도 조금 철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그렇게 공개된 거 공개하는 게 좋겠다 방향으로 급하게 선회를 했던 것 같고요. 비록 발매일이 유출되는 해프닝을 겪긴 했지만 그랬던 만큼 게임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한 오버워치. CBT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영웅 간의 밸런스를 조정하고 신규 화물 운송 전장인 66번 국도를 추가하는 등 게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시작된 오픈 베타 테스트. 플레이를 원한 많은 유저들의 갈망만큼 다양한 기록을 남겼는데, 7일간 접속한 유저만 해도 무려 970만 명을 넘어섰다. 사실 이 수치는 오픈 베타를 거친 뭐 최근 게임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로 기록이 됐었고요. 뭐 예를 들어 EA의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950만 명, 유비소프트의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오픈 베타 기간 한 640만 명 정도 접속을 했었는데, 스타워즈라는 거대 프랜차이즈에 비교를 해서 손색이 없었다 정도는 이미 충분히 기사거리가 되고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었고요. 이 정도 반응이 까지는 몰랐다라는 의견도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970만 명의 유저들이 PC와 콘솔 기기를 통해서 8,100만이 넘는 시간 동안 3,700만 회가 넘는 매치에 참가하면서 오버워치는 OB팀에도 불구하고 PC방 점유율 상위권을 기록했는데, FPS와 AOS가 결합된
팀 기반 슈팅 게임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도전장을 내민 오버워치. 이제 남은 건 유저들의 선택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필요한 게임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FPS 게임들은 주로 즐기는 유저들만 즐겨왔던 점이 있어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FPS 게임에 익숙치 않은 유저라고 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신작 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캐릭터성과 흡입력 있는 배경 인물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콘텐츠 추가 방향이라든가 업데이트 방향에서는 사실상 크게 걱정은 되지도 않고, 실제로 나와도 아마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5월 24일 정식 출시만을 남겨둔 오버워치. 과연 블리자드의 신규 IP로서 공개 테스트에서의 놀라운 성과를 이어 다시 한번 게임계의 지축을 흔드는 게임이 될 수 있을지, 그 행보를 주목해보자. 네, 스타크래프트 이후 18년 만에 내놓는 신규 IP인 만큼 오버워치는 첫 공개부터 전 세계 유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또 어제 이 현장에는 방문객이 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GP풀에서는 오버워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죠. 바로 오버워치의 스카머서 총괄 디자이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통역을 도와주실 박혜림 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tell us about yourself. I'm one of the principal designers on Overwatch, and I'm a 19-year veteran of Blizzard. I've worked on games such as StarCraft Brood War, Warcraft 3 The Frozen Throne, and World of Warcraft. I'm primarily responsible for many of the systems within Overwatch, such as match and career statistics, competitive play, and the new player experience. 네, 저는 오버워치 개발팀의 총괄 디자이너인 스캇 머서입니다. 블리자드에서 19년째 일하고 있고,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워크래프트 3,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버워치에서는 매치 디자인과 경쟁전, 신규 플레이어 경험 개발 쪽을 맡았습니다. 네, 드디어 오버워치가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OBT에서 국내 PC방 점유율 순위가 3위까지 오르는 등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그 개발자로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Korean gamers are some of the most passionate, enthusiastic players around the world. They've been great support in terms of providing feedback for the game, as well as in competitive gaming. I would like to thank Korean gamers for their love and support of Overwatch. 네, 한국 게이머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플레이어 중 하나이고, 블리자드의 게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쟁하는 게임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오버워치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한국 유저들을 위해서 부산에서 최초로 오버워치 페스티벌 매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 am thrilled to see four very competitive teams struggling for first place here at Overwatch Fest. And I hope this can be a good example of Overwatch esports, what it will look like in the future. 네,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내 팀이 1등 자리 두고 격돌한다니 참 기대가 크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한 미래의 오버워치 esports가 어떤 모습일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게임 속 영웅 중 한 명이죠. 프로게이머 출신 또 그 대한민국 육군 캐릭터입니다. 디바 송하나도 그 이거 부산에서 근무를 하는 설정인데요.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선수 중에서 좀 롤모델로 삼는 그런 선수가 있을까요? With Diva, we didn't merely want to create just an amazing Korean character, but a character that everyone around the world can enjoy. And since Diva is simultaneously a beautiful idol, a pro gamer, and someone who defends her country, she has become a very popular character for fans both here in Korea and globally. 네, 사실 디바는 한국의 캐릭터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졌기보다는 전 세계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캐릭터로 선정되어 탄생했다고 합니다. 디바가 아이돌이자 프로게이머의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기 때문에 한국 팬들과 전 세계적으로 인기 높은 캐릭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디바 송하나 외에 그런 한국 배경을 가진 캐릭터를 또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We don't have any plans for that at the moment, but we are continuing to make new characters, new heroes in the future, and so we'll see what happens. 네, 지금 당장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만
개발팀의 일원으로서 신규 영웅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오버워치의 경우 블리자드의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IP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장르, 슈팅 게임에 대한 도전인데요. 개발 과정에서 남는 어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Yeah, the day of Overwatch's announcement was very special to us as we were finally able to reveal the existence of this new and exciting IP. Many of the development team wore Overwatch shirts underneath jackets. And then when Chris Metzen told everyone about Overwatch, we pulled the jackets off and revealed our shirts. And it was really exciting for us. 네, 오버워치를 발표한 날이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드디어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것 자체를 공개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블리즈컨에서 크리스 매튼이 오버워치를 공개했던 순간에 오버워치 팀의 이제 직원들이 자켓 안에 오버워치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크리스 매튼이 발표가 끝나자마자 자켓을 벗어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2014년 2년 전에 블리즈컨에서 그 오버워치 직접 발표 현장에 있었으면서 굉장히 저도 또 감동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블리자드 게임들이 e스포츠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 오버워치도 이번 쇼매치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오버워치의 본격적인 e스포츠화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Yeah. We think Overwatch could make for a very action-packed competitive e-sport. We have plans for Overwatch as an e-sport, but we're just not ready to talk about them quite yet. Right now, we're just working hard to make Overwatch the best game it can be for our players. 네, 저희 개발팀은 오버워치가 액션으로 가득한 본격 e-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e-스포츠화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 중이고요. 지금은 플레이어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게임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버워치가 e-스포츠로 성장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Yeah. The success of Overwatch as an eSport isn't only about making a fun game to play, it's about making a fun game to watch. Can the audience follow the action? Can the caster create a compelling story around the match? To facilitate this, we will continue to improve our spectating and broadcast features to help Overwatch eSports succeed globally. 네, 오버워치가 e스포츠로서 성공하려면은 단순히 플레이하는 재미뿐만 아니라 보는 재미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관객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캐스터도 경기의 흐름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팀도 관전 모드랑 그 방송용 기능들을 더 개선해서 오버워치가 e스포츠로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버워치가 1인치 시점이라서 지금까지 블리자드에서 내놓은 어떤 게임들의 어떤 뭐 옵션 모드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현재 구현된 옵션 모드가 완성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또 다른 뭐 추가되거나 개발 더 될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We made a very simple observer mode for beta and that was great for us because we already received feedback to improve our spectating and observation tools. We will continue to iterate on these tools as they are very important to us for the future of Overwatch eSports. 네, 이번 베타에서는 굉장히 초기 버전의 관전 모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관전 모드를 개선할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은 이제 오버워치가 e스포츠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개발팀에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진짜 출시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버워치를 보다 재밌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A key way to make Overwatch enjoyable is being able to switch heroes to both cover for your team's weaknesses and to counter your enemy's strengths. A player who is knowledgeable and creative and flexible with their hero picks will find a lot of success and a lot of fun. 네, 오버워치를 즐겁게 플레이하는 열쇠는 아군 팀의 약점을 보완하고 적의 강점에 대응할 수 있는 영웅으로 변경해가면서 플레이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버워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생각을 가진 플레이어는 영웅을 잘 바꿔가면서 플레이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또 재밌게 오버워치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supporting Blizzard over so many years. The excitement and love from our Korean fans has always been a huge source of inspiration for us. I hope that you all will have fun playing Overwatch and being part of this new global community for years to come. 네, 먼저 이 긴 세월 동안 블리자드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 팬들의 블리자드 게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개발팀에게 늘 좋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버워치를 즐겁게 플레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커질 오버워치의 커뮤니티 하나로서 앞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버워치의 스칸머서 총괄 디자이너 모시고 오버워치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오랜만에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IP만큼 전 세계 유저들을 또 한 번 매료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 주신 박혜리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게임플러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5월 셋째 주 게임 순위뿐 아니라 순분남이 준비한 특별 랭킹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오버워치를 심층 평가한 테스터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디스커버리 익스퍼디션. 모험가 프로도 명사수 네오, 파일럿 어피치, 원주민 튜브, 히어로 로지, 해적 제이지. 골라 뛰는 재미가 있다. 함께 달리는 즐거움 프렌즈런. 지금 프렌즈런 다운받고 함께 달려요. 엑셀런스 인 플라이트 코리안 에어.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계의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순분남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오버워치 특집인 만큼 수분남이 특별한 랭킹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끝까지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라면서 특집은 특집이지만 이번 주 순위 빠뜨리고 갈 순 없겠죠. 먼저 이번 주 순위 판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메이플스토리가 한 계단 상승했으며 버블파이터가 다시 순위권에 진입했는데요. 또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에서는 디아블로3의 순위가 두 계단 상승한 가운데 최근 OBT를 종료한 오버워치가 출시도 되기 전에 8위에 진입하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5월 셋째 주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히트가 두 계단 상승한 가운데 마블 퓨처 파이트가 새롭게 4위로 진입하며 하위권 게임들의 순위에 변동이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5월 셋째 주 온라인 모바일 게임 순위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분남이 준비한 오버워치 특별 랭킹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타이틀인 만큼 G랭크에서 키워드를 통해 오버워치를 집중 분석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본 오버워치 핫 이슈. 첫 번째, 970만. 5월 6일부터 진행됐던 오버워치 OBT에 무려 전 세계 970만 명 이상의 게임 이용자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OBT는 PC 온라인과 콘솔에서 진행됐으며 유저들은 약 8,100만 시간 동안 3,700만 회가 넘는 매치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오버워치 OBT 기간에 네네. 반응이 생각 외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뭐 전 세계적으로는 970만, 저희가 키워드로 삼은 970만 명이 이제 OBT 기간에 접속을 했었는데, 그럼 뭐 전 세계적으로만 접속했고 국내에서는 별로 성과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내 PC방 점유율이 3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1위에는 그 게임이 늘 있고 2위, 3위에는 초선은 게임하고 공차는 게임이 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 두 게임 중에 하나를 밀어내고 3위까지 올라갔다는 건 이건 굉장히 국내에서도 파급력이 있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반응, 약간 이런 순위권 진입 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오픈 베타 기간에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건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성과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철옹성처럼 1위부터 5위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느낌의 게임 차트가 되어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국내 차트에서 3위까지
이 올라갔었다는 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 실제로 판매가 되고 나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유저한테 눈도장을 찍었다는 면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본 오버워치 핫 이슈 두 번째는 캐릭터입니다. 오버워치는 고유한 무기와 능력을 보유한 영웅 중 한 명을 골라 팀을 이뤄 대결하는 1인칭 슈팅 게임인데요. 현재 총 21명의 영웅들이 구현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캐릭터를 계속해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PM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어떤 캐릭터를 많이 유저들이 선호하는 것 같은지. 제가 게임 안에서 많이 봤던 캐릭터, 그리고 굉장히 강력했다, 유용했다라고 생각되는 캐릭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라인하르트를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인하르트는 RPG로 친다면 탱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패전사의 느낌? 덜 죽고, 그리고 지켜주고, 뭔가를 팀원을 지켜주고, 그리고 거점을 지키고, 뭐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오래 살고, 그리고 남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라인하르트를 고르시면은 어느 정도 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리퍼. 리퍼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데미지 딜러. RPG에서 생각하시면 도적의 이미지. 좀 몰래 은신을 해서 들어가서 데미지 딜을 막 넣고 리퍼를 선택하시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그리고 강력함을 선보일 수 있는 리퍼도 괜찮을 것이고, 위도우 메이커. 이름부터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위도우 메이커. 위도우 뭡니까? 과부, 메이커, 만드는 사람. 상대방의 배우자를 과부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원딜인데 일격필살의 원딜러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거리에서 딜을 하면서 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게임을 좀 파악하실 때까지는 라인하르트, 리퍼, 그리고 위도메이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세 캐릭터는 이 캐릭터가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본 오버워치 핫 이슈 세 번째는 팀워크입니다. 오버워치는 픽업앤플레이 방식의 팀 기반 슈팅 게임인 만큼 개성 넘치는 영웅들 간의 조합이 중요한데요. 팀 전체의 조합도 중요하지만 전시 상황에 따라 2인 1조 혹은 3인 1조의 협력이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버워치도 e스포츠 쪽으로 많이 바라보고 만든 것 같고 e스포츠로 많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e스포츠의 값어치는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화면이 화려하고 멋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플레이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e스포츠 하시려면. 그리고 또 하나, 그 화면을 봤을 때 저게 무슨 상황인지가 한순간에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직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폭발 효과 멋있고 사운드 멋있어. 근데 저게 무슨 상황인지? 이걸 모르면은 스포츠화 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e스포츠가 성공을 하려면은 보여지는 효과, 그리고 보여질 때의 그 직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FPS는 아무래도 뭐 누가 쏘고 누가 죽었는지만 판단이 되면 되잖아요. 얘가 어떤 기술을 쓴 거야? 이 부분에 있어서의 난이도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오버워치는 기존의 블리자드가 가지고 있었던 e스포츠화를 하고자 했었던 게임들보다는 직관적이지 않을까, 기존의 타이틀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키워드로 알아본 오버워치 핫 이슈 네 번째는 강국입니다. 오버워치에는 총 8명의 여성 캐릭터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캐릭터 디바가 등장해 한국 유저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6세라는 나이로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한 프로게이머 디바가 주로 활동하는 부산에서 페스티벌도 진행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인 캐릭터가 네. 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디바라는 캐릭터가 한국인 캐릭터로 들어가면서 한국 유저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부분에 증명이 되어 있는데, 일본은 캐릭터가 두 명입니다. 한조, 겐지 두 명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겐지가 뭐 인도인 캐릭터예요? 겐지스강의 겐지예요? 아니거든요. 한국 맵도 없잖아요 지금. 바로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아까부터 드리려고 그랬어요. 어디 뭐 지브롤터네 뭐네 이런 뭐 유러피안 쪽 이쪽 다 노리고 만들었는데 국내 맵이 없습니다. 약간 농담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국내 유저들이 이 디바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애착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내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디바를. 거의 게임에 들어가면 없는 판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국내에서 사랑을 받는 캐릭터라면 조금 약간 버프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 디바가 내리고 나면은 굉장히 체력이 빈하거든요. 쓸모있는 캐릭터로 약간 리디자인 해주시는 것도 국내 유저들을 신경 써주시는 방향이 아닐까. 네, 이렇게 순분남이 준비한 오버워치 특별 랭킹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버워치는 물론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한 게임들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순분남의 G랭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플러스 2부 지랭크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버워치는 정말 출시 전부터 수많은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쇼매치 역시 화제가 되고 있죠. 부산 해운대를 비롯해 백석을 주변 부산 곳곳에 오버워치 플래카드가 붙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밤에 8시 반인가에 광안리 있었는데요. 광안대교에 오버워치 대형 로고가 새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번 행사에 대한 정보가 흐르는데요. 그 멋진 야경을 장식했는데 이 오버워치에 대한 이 부산시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또 쇼매치 오프닝 퍼포먼스에서 대형 피규어 또 파라가 공개가 됐습니다. 가로 2.6m, 세로 1.5m, 그리고 높이가 4.7m라는 정말 압도적인 크기였는데요. 오버워치 대형 피규어는 세계에서 단 세 곳만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미국 LA의 헐리우드에서 트레이서 피규어,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겐지 피규어가 공개가 됐는데요. 앞으로 이 피규어들이 세계 곳곳을 돌면서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대형 피규어 세 개 중 한 개가 한국에 최초로 설치되다니 참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앞으로 다른 영웅들도 한국에서 곧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G테스터에서는 오버워치의 비주얼을 심층 평가해봤다고 합니다. 전세계 모든 게임들이 피해갈 수 없는 바로 그 시간, 전세계 모든 게이머들이 학수고대하던 그 시간, G테스터!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아, 무슨 때가 왔나요? 저희가 지난 CBT 때부터 사실 정말 정말 평가하고 싶었던 게임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CBT를 넘어서 2014년에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계속 학수고대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 게임을 우리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봐요. 또 누가 기다렸나요? CBT, OBT 다 PC방 점유율이 무려 4위인 이런 화제의 게임입니다. 4위요? 네. 아, 우리나라 PC방 점유율만큼 또 이제 바뀌지 않은 그 순위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4위까지 올라왔다고요. 대단한데. 사실 그럴만도 한 것이 이게 블리자드, 대블리자드에서 약 18년여 만에 처음 선보이는 신규 IP란 말입니다. 그동안 하스스톤, 히어로즈 오브 스톰, IP들이 새로 나오긴 했는데 기존 IP들의 이제 다시 한 거죠? 다시 그렇죠. 만든 거죠? 그걸 가지고. 파생 IP란 말이죠. 진짜 신규 IP는 이번에 처음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쵸. IP가 뭐냐? 바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네. 이게 보통 어떤 새로운 시리즈들을 말할 때 이제 신규 IP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게 바로 신규 IP 오버워치라는 얘기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이후 18년 만에 출시된 블리자드의 신규 IP로 전세계 모든 게임 마니아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팀 기반 슈팅 게임 오버워치. 과연 개발사의 명성에 걸맞게 두 테스터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 네, 제가 오버워치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 오버워치가 오버워치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무슨 사실입니까 그게? 예, 지난해 블리자드가 상표 등록을 앞두고서 같은 이름의 스마트폰 앱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아, 오버워치라고? 네, 오버워치랑 이름이 똑같이. 아, 그럼 잠깐만, 그거 시장 조사를 충분히 그거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그걸 몰라? 아, 너무 미리 기획에 치중한 나머지 그거를 파악을 늦게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먼저 이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순순히 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버워치가 나왔어요. 근데 오버워치로. 아, 그러네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는 알고 있지. 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거액을 주고 샀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이리저리 기사를 찾아봐도 딱히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나오지 않은 걸 봐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개발 비용이 한 400억 이상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 비용 안에 그런 상표권을 사오고 이런 비용도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사업적으로 그렇게 대충 퉁쳐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여튼 400억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네, 어쨌든 18년 만에 블리자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IP죠. 오버워치의 비주얼 그럼 본격적으로 평가해볼까요? 상표권 논란으로 정식 출시부터 난항을 겪었던 오버워치. 하지만 OBT 첫날부터 국내 PC방 점유율 4위에 등극. 유저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유저들을 매료시킨 오버워치의 매력은 무엇일지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해보자. 오버워치의 비주얼.
자, 이게 이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한데. 네. 정문 씨는 오버워치 첫인상 어땠어요? 비주얼의 첫인상. 선생님, 이 오버워치 딱 접속했을 때 나오는 첫 화면인데 그냥 느낌이, 이건 제 느낌이 상당히 밝다? 기존의 블리자드 느낌은 뭔가 전 어둡다, 어둡고 칙칙한 느낌을 많이 생각했고 장엄하고 맨날 그쵸? 타락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디아블로 뭐 스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밝고 화사하죠. 마치 게임 그래픽이라기보다 뭐 디즈니나 픽사의 서양 3D 애니메이션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영웅 갤러리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죠. 많아요. 21명입니다. 맞습니다. 21개, 그리고 4개의 병가로 크게 구분되어 있죠. 그 4개의 병가가 네. 공돌수지, 이렇게 하면 돼요. 공격, 돌격, 그리고 수비, 지원. 이 병가가 나누어져 있는 게 마치 MMORPG로 치면 이제 탱딜 힐 같은 그런 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썩 좋은 반응을 얻었던 역사가 없어요. FPS에 접목을 하면요? 그렇죠. 사실 해외에서는 이게 인기가 꽤 있거든요. 병가 시스템이. 예를 들어, 트리포트리스라든가 뭐 플래닛사이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그 인기 없었고, 그냥 아니 몰라 나 혼자 박치고 개돌하는 뭐 서든어택이라든지 내가 캐리할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뭔가 팀플레이를 요구하는 FPS가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었는데 과연 오버워치는 어떨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캐릭터를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어떤 캐릭터 보고 싶으세요? 저는 말입니다 네. 요즘에 오버워치 그 커뮤니티에 가면 핫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요? 겐트 위한. 아 겐 겐트 위한 그러니까 겐지 트레이서. 그리고 위로메이커고요. 하는 한조입니다. 뭐냐면, 일종의 충캐릭이에요. 은신이 된다거나 공속이 빠르다거나 아니면은 뭐 솔킬을 잘 딴다거나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보통, 예, 겐지부터 한번 보자고. 겐트위안의 겐지. 선봉장. 겐트위안의 선봉장입니다. 충캐릭. 야. 멋있어요. 이 친구 공격형이죠? 예, 공격형이겠죠. 굉장히 뭐 아이언맨 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일본 닌자 냄새도 상당히 납니다. 어 맞아요. 뒤에 이렇게 딱 칼을 차고 있어서 그 약간 사무라이의 느낌. 수리검을 던져요. 수리검을 던지면서 적들이 쏘는 투사체들을 다 막아요. 되게 간지나요. 멋있습니다. 근데 잘 못하면은 팀의 민폐가 돼요. 아 그럼 트롤이에요? 그렇죠. 트롤이 되죠. 자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위도우메이커 볼까요? 과부 제조기 위도우메이커입니다. 사실 블리자드 네. 예, 팬들. 흔히 말하는 불빠들은 딱 그럴 거예요. 노바에다가 마스터이 합성했네. 이건 누가 봐도 되게 블리자드 캐릭터. 블리자드 캐릭터. 누가 봐도. 답죠. 가운데 이 친구가 유독 또 지금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처음 공개했었던 오프닝 트레일러 있지 않습니까? 네. 트레일러. 거기서 되게 멋있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인기가 있었는데 마침 와보니까 스나이퍼야. 이거 되게 잘하면 멋있다니까요. 멋있어요. 부러워요. 멋있어요. 스나이퍼를 다른 FPS보다 상당히 위력을 낮추어 놓은 오버워치임에도 불구하고 스나이퍼는 어떤 그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충들을 양산하는 그 그러니까. 불량식품 같은 맛. 혼자만 재밌는 맛. 그러니까 이 위도우메이커가 또 그 트레일러 빨하고 스나이퍼라는 그 캐릭터 컨셉이 겹쳐서 맞물려서 또 인기캐가 돼버렸다는 충 인기캐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고요.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겐트 위안의 네 번째 캐릭터가 바로 한조입니다. 한조. 이 친구는 특이해요. 이 활 쏘는 친구. 예, 활을 쏩니다. 활 쏘고 되게 외색적이죠. 일본풍. 네. 또 이제 보통 와페니즈라고 부르는데 와페니즈 뭔지 아세요? 와페니즈가 뭐예요? 페니즈 뭔가 제펜에서 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서양인들을 이제 보통 와페니즈 문화 이렇게 부르는데 그 와페니즈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바로 이 한조라는 캐릭터죠. 서양인이 바라보는 멋진 일본인 그런 느낌이에요. 활 되게 동양적이죠. 그렇죠. FPS인데 총 안 쓰고 그렇죠. 활을 쓴다는 활을 것 자체가 근데 이 한조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이 일본인이라는 캐릭터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친구만은 대사가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우리나라 오버워치에서도 일본어로 말하는 대사가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필살기 같은 경우는. 자, 겐트위안이 선호되는 4개의 캐릭터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거는 트레이서입니다. 트레이서, 얘 주인공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게 막 영상 같은 데에서 그렇죠. 이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여자입니다. 근데 딱 봤을 때 사실 여자인지 남자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되게 중성적이죠. 유니섹스. 그러니까요. 예, 중성적이에요. 아 참, 얘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또 있어요. 왜요? 예,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 나왔어요. 아, 예. 유서 깊은 그런 캐릭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오버워치라는 IP를 대표하는 그런 주인공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한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잔데, 네. 이 친구의 옛 승리 포즈가, 지금은 아닌데, 옛 네. 승리 포즈가 이제 뭐랄까, 이제 볼륨감 있는 그런 힙 라인을 강조하는 그런 승리 포즈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 뒤돌아서. 그렇지, 뒤돌아서. 네. 근데 그게 어떤 한 유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나봐. 요즘에 그 흔히 프로 불편러라 그러잖아요. 어머, 언니, 이거 나만 불편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아. 그래서 되게 불편했나봐. 그래서 이 캐릭터가 귀엽고 발랄한 그런 여성 캐릭터인데 너무 선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불편하다. 블리자드에 메일을 보내갖고 블리자드에서 지뢰 겁먹고서 바꿨죠. 그렇죠. 요즘에 불편한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 먹으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그 딸을 키우는 아버지가 보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재를 하면 이제 다시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꿔주는 게. 그 참 사실 이해는 잘 안 돼요. 아니 여성 캐릭터가 어떤 섹시함을 어필하는 게 위도우메이커나 이런 캐릭터들 봐도 장난 아니거든요. 사실 이때까지 대부분의 게임들이 여성 캐릭터들의 그 여성성을 매우 매우 강조하는 그렇지.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갑옷 입을수록 벗어지고 네, 뭐 이런 것들 트레이서 정도면 사실 거기에서 딱히 많이 벗어난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더라고. 원래 섹시한 캐릭터가 아니라 얘는 여자지만 그래도 밝고 깜찍하고 발랄한 그 정도 이미지였는데 굳이 이런 애한테까지 거기에도 씌웠다 선정성을 이제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뭐 불편하셨나 본데 그래서 지금 여러 커뮤니티에서 전 세계 남성 게이머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비아냥되고 있죠. 그래서 썩 그렇게 뒷맛이 개운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인기 캐릭터라는 거. 예, 그래서 블리자드는 또 유저와의 소통 차원에서 승리 포즈를 바꿔주었죠. 자, 저희가 그럼 직접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랑 저는 해볼게요. 알파고급이겠죠? 그러니까? 자, 캐릭터 뭐 할 거예요? 저는 한국 개인 디바. 한국계. 한국 여자 캐릭터. 한국 여자 캐릭터. 한국이라서 골랐습니까? 여자라서 골랐습니까? 여자라서 골랐는데 한국인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이게 너무 많아서 다 플레이를 할 순 없어요. 21마리니까요. 네. 자, 비주얼 한번 보는데 어때요? 금밀의 느낌은 확실하게 잘 살아있어요. 저 홀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언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그림? 영화에서 막 이렇게 막 디디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금미래를 배경으로 한 그 UI 그 있죠? 슉슉 그 범죄 미리 예방하는 거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느낌으로 사실상 지금 홀로그램 UI들도 지금 연출이 돼 있고요. 사실 그 블리자드 개발진들이 네. 영화 덕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요런 데 보면 굉장히 중국 느낌 잘 살아있죠? 그러네요. 예알같이 금미래의 중국이다. 사실 블레이드 러너 같은 느낌도 나고 자, 금미래를 소재로 한 그런 영화적인 컨셉들도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일본풍의 그런 정원인 것 같기도 한데. 자, 어쨌든 중국의 리장 타워에서 전진하고 있어요. 점령전이기 때문에 빨리 점령해야 됩니다. 네. 자,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이 디바가 이걸 입고 쓰면 되게 약해서. 이 버튼도 눌러보시고. 자, 지금 해드자. 지금 12명의 캐릭터의 스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구분이 잘 되거든요? 스킬 이펙트가 막 난무한다 그래서 누가 누구 거야? 시인성이 떨어져? 이런 걱정은 사실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저도 이런 FPS에서 사람 만나지면 잘 구분 못하는 쪽인데 네.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구분 확실히 되더라고. 근데 오버워치는 다른 FPS에 비해서는 훨씬 시인성이 좋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배리어라든지 스킨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늘색 계열하고 빨간색 계열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피아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캐릭터도 같은 캐릭터가 있을 수 있는데 대신 외곽선으로 확실하게 지금 피아 구분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스킬 이펙트나 시인성 부분에 있어서는 게임의 볼륨에 비해서 딱히 흠잡을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킬 이펙트라는 게 네.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땐 되게 제로섬이야.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그만큼 잃는 게 있다고. 화려함을 추구하면 그만큼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잘 보이지 않는 거야. 그렇죠. 누가 누구 거야? 모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킬 이펙트에서 상당히 깊은 영감을 받은 게 뭐냐면 네. 이 정도로까지 화려함을 추구하면서도 시인성을 잃지 않았구나. 이게 노하우가 녹아있는 거구나. 그런 느낌 분명히 받았어요. 이건 배우고 싶은 부분이야, 내 개발자로서요. 지금 각 캐릭터들의 스킬 이펙트가 겹치는 게 없어요. 다 각자 다른 형태의 이펙트들이 난무하게 레이저 형태도 있고 단발의 인스턴트 폭포 형태도 있고 베리어 네. 형태도 있고 정말 맞아요. 많거든요. 바닥에 깔리는 것도 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진 모르지만 처음 보는 거지만 이거는 상대방이 쏜 것 같아. 저기 다음은 위험할 것 같아. 이런 느낌
게임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맞아. 있거든. 상대방이 쐈을 때는 제가 정확히 본 건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뭔가 쏴지는 게 되게 많이 보였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왠지 아 저게 상대가 날 쏘려고 뭐 숨어 있다거나 막 이런 그렇지. 걸 되게 그냥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바로 시인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만 떡치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비주얼에 손상이 심각하단 말이야. 멋이 없어진다는 거죠, 화면이. 근데 지금 여기서는 금미대 전투의 어떤 세련된 느낌, SF적인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시인성까지 같이 확보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스킬 이펙트에서는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리자드의 기존 게임들과는 다르게 밝고 화사한 그래픽과 스킬 이펙트의 높은 시인성은 김성의 개발자를 감동시켰는데 과연 오버워치는 계속되는 비주얼과 접근성 평가에서도 후평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다음 주 G-테스터에서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네, 스킬 이펙트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은 오버워치 앞으로의 평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버워치 페스티벌 쇼매치 오늘 하루 또 다양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앞서 만나왔던 오버워치 총괄 디렉터 스캇머서가 이용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 궁금증을 풀어주고요. 또 오버워치 각 캐릭터의 개성들을 뽐낼 수 있는 오버워치 코스트레 페스티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또 잠시 후에는 스파이럴 캐치하고 스페이스 선호사한 대정령이 함께하는 이벤트 매치하고 또 결승전이죠. 팀 경기 그리고 팀 대전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버워치의 첫 챔피언이 탄생하는 순간이니까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 펼쳐지는 결승전 경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버워치 특집으로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된 게임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의 발전에 대한 엄재경 해설위원의 논평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임계 화제를 집중 조명해보는 G포커스의 엄재경입니다. 오늘은 e스포츠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즐긴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콘텐츠가 바로 e스포츠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네트워크 상에서 만나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e스포츠는 디지털 콘텐츠이자 디지털 스포츠 시대를 이끄는 대표주자랄 수 있는데요. 어느 나라보다 인터넷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글로벌 IT 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큰 거부감 없이 잘 수용하는 한국의 특성이 그대로 담겨진 것이 바로 e스포츠라 할 수 있죠. 지난 2002년 방영된 이후 일본으로 진출해 국내 드라마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에서 전 국민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겨울 연가를 필두로 다수의 한국 드라마들 그리고 수많은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K-POP이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한류의 선구자는 e스포츠라 할 수 있습니다. e스포츠는 201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인이 즐기는 콘텐츠로 부상하기 시작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처음 태동한 시점은 1999년이니 한류의 출발을 e스포츠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 e스포츠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블리자드의 실시간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10년 넘게 독주를 했고 여기에 FPS 게임 스페셜 포스와 카운터 스트라이크, 서든 어택 등이 200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가세했습니다. 10년 넘게 서비스를 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게임 트렌드의 변화는 e스포츠의 지형도도 바꿔놓았습니다. 개인의 캐리력과 더불어 팀플레이라는 협동의 재미까지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게임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스포츠에 빗대자면 예전에는 개인 종목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단체 구기 종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대중 스포츠를 지향하고 있는 e스포츠의 다양화 측면에선 분명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여기에 전략 카드 배틀 게임 하스스톤부터 MMORPG면서도 대결 콘텐츠를 특화시킨 블레이드 앤 소울까지 e스포츠와 좀처럼 어울리기 힘들었던 장르의 등장과 흥행 역시 환영받을 만한 트렌드인데요. 또한 모바일 게임 영웅의 군단에 이어 백발백중이 e스포츠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플랫폼의 확장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이후 무려 18년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IP 오버워치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e스포츠 태동의 주역인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블리자드의 신작이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캐릭터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팀플레이 대결의 묘미를 담았고 아예 개발 초기 단계부터 e스포츠로 즐기는 것을 고려했다고 하니 팬들의 기대감은 남다릅니다. 현재 e스포츠 인기판도에서 다소 밀리고 있는 블리자드에게도 오버워치는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야심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블리자드가 오버워치를 통해 벌이는 선의의 경쟁으로 e스포츠가 전 세계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기를 기대해 봅니다.